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i, everyone. Hi. Hello, people. 안녕하세요. 프서 언제 바꿔요? 프서요? 프서, 글쎄요. 언제 바꾸지? 바꿨으면 좋겠나요? Hi everyone. 좋은 일요일입니다. 오늘 일요일 맞죠? 좋은 저녁입니다, 다들. 저녁들은 드셨나요? 저는 저녁 먹었어요. 오늘 뭐 했어요? 오늘 운동하고, 오늘은 쉬는 날이었어요. 운동하고 연습하고 그랬어요, 오늘. 아우, Singapore fans? You have fans in Singapore too. Oh, thank you so much. 저를 알아주시다니 너무 신기하다. 뭐 먹었어요? 다이어트 도시락 시켜서 먹고 있거든요. 되게 맛있어요. 밥이 없는 다이어트 도시락인데, 닭가슴살 볼이랑 구운 야채, 이렇게 있는 도시락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먹는데, 간이 살짝 슴슴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금이랑 후추 뿌려서 먹으면 진짜, 어우, 너무 맛있어. 언니 라방은 진짜 힐링이에요. 진짜요? 아, 근데 신기한 게, 저도 이제 인터넷 방송, BJ분들 방송을 자주 보기도 하고, 특히 제가 대두님 엄청 팬이거든요. 그래서 대두님 방송 항상 보면서 느낀 건데, 진짜 마음이 편안하다, 이거를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아, 뭔가 나도 저런 시청자들이 매일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송을 해보고 싶다, 라방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항상 있었거든요. 대도님 방송 볼 때마다. 대도님이 항상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토크 방송을 하시고, 그 다음에 게임 방송으로 넘어가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겜방도 너무 재밌는데, 토크 하실 때가 전 되게 좋아요, 개인적으로. 아, 수박 게임 어떠냐고? 아, 수박 게임. 아, 맞다. 수박 게임 해봤어요. 수박 게임 그거 하다가 빵 터졌어요. 아니, 공을 이렇게 계속 떨어뜨리는데, 뭐였지? 무슨 말이었더라? 레츠고 하연 뭐 이거였나? 그거 듣고 빵 터졌어요. 재밌던데, 완전 재밌던데요? 아, 안녕하세요. 목소리 좋아서 힐링돼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나 라방 해줄 때마다 행복해요. 와, 감사합니다. 라방을 키는 보람이 있네요, 항상. 그게 수박 게임이, 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수박 게임 그거 하다 보면은 그게 작은 공이 이렇게 떨어져요. 내가 떨어뜨릴 위치를 정할 수 있어요. 그럼 작은 공이 또 떨어지면 또 약간 큰 공이 있는데 그것도 다른데 떨궈 놓고 또 작은 공 떨어지면 그 똑같이 떨어뜨려놨던 공이랑 떨어뜨리면 합쳐진단 말이에요. 그럼 공이 커지면서 아 뭐였지? 레츠고 하연 막 이런 멘트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되게 웃겼어. 잠들 것 같아요. 안 돼요. 깨세요. 아, 정말 좋은 시간대에 키셔요. 할거 없을 때 켜줘서 좋아요. 아우, 그래요? 다행이다. 딱 일요일 이 시간대가 좀 좋은 시간대인 것 같아요. 딱 저녁 먹고 자기 전까지 그냥 핸드폰 할 때? 그 정도? 그런 시간대니까.
아, 레츠고 하연이었나? 뭐 기억이 안 나네. 누나, 고3 때 꿀팁 좀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왜요? 이제 새 학기 시작하셨죠? 뭔가 낯설어요, 많이? 새로운 환경이? 월요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이건 다른 분이셨구나. 월요일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 알죠, 제가. 무슨 운동 하세요? 저 저스트 댄스 혹시 아시나요? 저스트 댄스로 요새 운동하고 있어요. 와, 한 시간 동안 운동이요. 아, 야자도 하고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 공부 스트레스. 진짜. 그쵸, 공부 스트레스가 정말 크죠. 진짜 답답할 것 같아요, 공부할 때. 근데 참 미안하네요. 제가 공부를 또 자랑은 아니지만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떤 조언을 해드려야 될지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데 딱히 떠오르지 않아서 많이 미안하네요. 네, 저도 민트 완전 좋아해요. 민트 맛 아몬드? 그거 있던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하연의 링핏 하나요? 저 그거 했었는데 요새는 안 해요. 너무 힘들어서. 자취하면 안 무섭냐고요? 자취하면 네, 안 무서워요. 근데 가끔씩 제가 약간 지금 자취하는 곳이 엄청 그 뭐라 해야 되지? 한 몇백 가구가 사는 그런 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저희 제집 문을 누가 비밀번호를 그러니까 본인 집인 줄 아시고 저희 집 문을 비번을 두드린 적이 한두 번인가 세번 있었어요. 그때 진짜 시꺼? 그때 빼고는 무서울 일이 없었어요. 아, 대학생 자취러? 대학생 자취러가 제일 뭔가 짜릿한 것 같아. 생각해보면. 맞아요. 공부만이 꼭 답은 아니죠. 그 말도 되게 일리 있어요. 맞아, 맞아. 근데 제 친구도 같은 데 사는데 그 친구도 저랑 같은 일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문이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따닥따닥 붙어 있고 문도 똑같이 생겼으니까 헷갈리시나 봐요. 아, 뒤에 막 이런 거 써도 안 놀래요. 야경 보면서 술 드셔본 적 있나요? 감성적이다. 그런 적은 없어요. 저도 하이틴 영화처럼 어디 언덕에 이렇게 앉아서 딱술딱 놓고 이렇게 마셔보고 싶긴 하네요. 월요일 좋아요. 그 노래 해주세요. 아, 근데 그 노래 하면은 시청자들 나가요. 안 돼요. 약간 나만 즐거운 노래란 말이야. 꿈을 못 정할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실적인 조언 좀요. 꿈을 못 정할 때, 꿈을 못 정할 때라. 뭔가 작은 목표를 세우시는 게 어떨까요? 단순해도 좋거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좋아하는 거, 마인드맵 그려가듯이, 약간 덩어리를 작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딱 하고 뭐뭐 있는지 마인드맵을 그려가는 거죠. 아니면 잘할 수 있는 거, 현실적인 거막뭐 이런 거 뭐든 마인드맵을 그려가 보세요.
노래도 안 되고 말도 안 나오고 가래도 끼고 막 이러는데, 긴장 푸는 법, 최대한 편안한 마인드를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같이 일을 하는 그 파트너 분들이랑 편안한 관계를 만들고, 참, 제가 그 연습할 때 항상 녹음을 항상 하면서 하거든요. 근데 녹음 개수가 한 380개인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딱 느꼈어요. 아, 작은 목표를 뭐 하면서 힐링하세요? 역시 집에 있을 때 누워서 가습기를 켜놓고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누워서. 뭐, 공포 게임 영상이나 공포 영상, 막 이런 거 누워서 보면은 약간 저만의 힐링인 것 같아요. 자기 전에 딱 그렇게 보고 이렇게 누워서 딱 보면은 잠이 스르르 오거든요.
룰루 아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 맹구! 그래, 고은아, 맹구. 맹구, 저 맹구 성대모사 할수 있어요. 정구야. 정구야. 돌멩이 모아왔소. 내 그거거든요. 짱구 따따따따 이거 이 멜로디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우리가 부르는 거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죄송.
한편. 간것 같아. 룰루 웃음소리 해볼게요. 공격해 픽스. 아, 이건 안 똑같네. 미니언 저 몰라요. 미니언은 못해요. 누가 지나가다 들었으면 레전드. 진짜 레전드. 비슷해요? 이것도 밀고 나가야겠다. 오케이. 아, 도서관인데 터졌어요? 와, 이야. 네, 현타옵니다. 도라에몽 진구요. 진구 목소리 잠깐만 생각해볼게요. 아, 도라에몽! 아, 똑같다. 미안해요, 안 똑같네요. 아, 탐험할 수 있어요. 케로로 중상님! 탐험하요! 이야. 오늘 누나 밤에 이불킥 각인데? 어, 왜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성대모사잖아요. 이제, 예, 각오했습니다, 저는. 타마타마타마타마타마. 케로로 중상님. 그쵸, 진구는 아니죠. 제로 목소리? 이거? 제로는 화낼 때 따라 할수 있어요. 앙칼지게 화낼 때. 막 이래요. 뽀로로? 뽀로로 못 따라해요. 제로는 가끔 진저랑 놀 때, 진저가 좀 제로한테 짓궂은 장난을 해요. 막 깎아를 제로 깎았는데 자꾸 얘가 뺏어가고. 그러니까 제로를 약간 진저가 질투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기는 잘 놀고 있는데 진저가 가서 확 낚아채요. 그러면 제로가 언제 한번 화가 잔뜩 난 적이 있었는데 그 제로가 진저가 자꾸 약 올리니까 제로 소리를 한번 아! 지르고 러그 위에 있었거든요. 러그 위에다가 그냥 오줌을 쌌대요. 엄마가 이거 말해줬어요. 얼마나 화가 나면 오줌을 그렇게 쌌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면. 미안합니다. 저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나도 사랑해주지 않을래? 안녕하세요. 영상 만들어도 되냐고요? 네, 만들어주세요. 흑역사는 아니겠지. 아,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하는 건가?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하는 건가요? 아, 먹고 있는 거요?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아이패드 맨날 던져져 있는 게 너무 웃겨요. 아, 이거. 이게 자꾸 쓰러져요. 원래 세워놨는데, 이렇게 세워놨었는데, 자꾸 이렇게 떨어지네요. 아메리카노 너무 써요. 저도 아메리카노 처음 마셨을 때 도대체 이거 무슨 맛으로 먹는 거지 싶었거든요. 근데
카페인 중독이 무섭구나 한게 점점 그 쓴맛이 맛있는 거예요. 쓴맛을 즐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루에 막두 잔씩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안 마시면 그날 하루가 그렇게 힘이 없어요. 아, 이 시간에 커피 마셔도 이따가 잘 자요. 두잔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하연님은 반려동물 안 키우세요? 네, 저는 따로 키우고 있진 않습니다. 제가 알러지가 있기 때문에, 강아지, 고양이 털 알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키우면 안 돼요. 저는 제로 만지고 나서도 손을 엄청 씻어요. 만지고 손 씻어요. 안 그랬다가는 재채기가 그냥, 재채기가 계속 나오니까 댑채기도 하고 여유가 생겨서, 키친! 막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잠깐만. 엄청난 댓글 읽었어. 그게 카페인의 속임수래요. 다음에 쓸 에너지를 땡겨 쓰는. 진짜요? 아, 그럼 이게 카페인을 먹어서 에너지가 생기는 게 아니라 다음에 쓸 에너지를 땡겨서 소진시키는 거네요? 너? 그런 애였어. 너 그런 애였어? 생각보다 제가 몸이 정말 약해요. 정말. 종합병원이에요, 진짜. 근데 이렇게 몸이 다 시원찮아요. 피부도 예민하고, 알러지도 심하고. 가습기 수돗물 넣는 게 좋다고 하길래 수돗물 넣어요. 뭐라 해야 되지? 정수물을 넣으면 오히려 그 가습량이 떨어진다 해야 되나? 제가 어디서 봐가지고. 그리고 수돗물 넣는 게더 좋대요. How about 마차? 마차? 아, green tea? Right? Is it green tea? I love green tea. 마차? 마차, I love 마차. 다이어트 꿀팁이 있다면? 안 먹고 운동하기. 너무 뻔한 말이지만 사실 진짜 그게 꿀팁이에요. 안 먹고 운동하기. 아니면 그러니까 먹되 먹은 만큼 운동을 해서 먹은 만큼 칼로리를 빼던가? 아니면 칼로리를 적게 먹되 자주 끼니를 챙겨 먹는 거죠. 근데 굶으면 절대 안 돼요. 굶으면서 하면 안 돼요. 요요 와요. 그리고 몸에 너무 치명적이에요, 그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거. 절대 굶으면서 다이어트 하시면 몸도 망가지고, 그게 몸무게가 일시적으로 빠지긴 하겠지만, 일시적이에요, 진짜. 안 먹었으니까, 굶었으니까 빠지는 거지, 체지방이 감소해서 빠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몸무게가. 그러니까, 항상, 두 끼, 하루에 두 끼, 아니면 가볍게 한 끼는 가볍게 해서 세 끼를 다 챙겨 드시되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빡세게 운동을 하시는 거죠. 굶으면 배로 쪄요.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수분만 빠져요. 맞아요. 수분이 빠져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몸무게가 줄어 있으니까, 다이어트 효과 있다, 막 이러는데, 일시적인 착각인 거죠, 그거는. 놀랍게도 제가 고1 때 7kg를 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41까지 제가 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특별한 방법 없이 그냥 다이어트 정석 있잖아요. 다이어트 정석의 방법 있잖아요. 시간 맞춰서 꼬박꼬박 끼니 챙겨 먹고, 샐러드 먹고, 꼭 1시간 60분 영영 딱 채워서 운동했어요. 그러니까 정석대로 하니까 살이 쭉쭉쭉 빠지더라고요, 그때는. 그쵸, 운동을 해야죠, 아무래도. 운동을 해서, 또 그리고 중요한 게, 눈바디도 많이 중요해요. 근육이 붙어서, 그러니까 몸무게를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물론 이제 과체중인 경우에는 물론 몸무게를 신경을 써야겠지만, 근육이 붙은 몸무게는 괜찮아요. 그거는 너무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되게, 사실 최근까지만 해도 몸무게 엄청 집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몸무게에 집착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래, 차라리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을, 그냥 몸무게가, 근육이 지방보다 무거우니까, 그래, 몸무게는 좀 올라가되, 그래, 몸이 좀 탄탄해지자 해서 막 근력 운동 예전에 하고 막 그랬거든요. 자전거, 특히 자전거 기구 운동 하면은 근육 진짜 빵빵 붙잖아요, 허벅지가. 그래서 그때 몸무게 쟀을 때는 몸무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눈으로 딱 봤을 때, 눈바디로 봤을 때는 똑같은 몸인 거예요, 그냥 제가. 오히려 살짝 슬림해 보이는 효과도 있고, 몸이 약간 가벼운 느낌도 있고, 체감상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저는 몸무게 딱히 신경 안 써요. 체지방 빼고 근육을 키워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도 딱 인바디 재보셨을 때 근육의 함량이 많다. 그러면은 그냥 안심하세요. 괜찮아요. 너무 몸무게 신경 쓰지 마세요. 스트레스만 받으니까. 하연님도 머리 할때 위비 가세요? 네, 저 위비 가요. 위비 하위. That's right. 눈으로 봤을 때 바디를 눈바디. 맞아, 맞아. 저 요새 운동 저스트 댄스로 하고 있어요. 막 연기하면서 춤춰요, 막. 그 코치 표정까지 따라하면서 하고 있어요. 네, 머리 염색한 상태입니다. 지금 묶어서 티가 잘안 나는데, 여기 보시면, 응? 응, 나와줘. 응. 여기 이렇게 염색 돼 있어요. 저도 시크릿 투톤 했어요. 그리고 다이어트 운동할 때에도 의외로 되게 중요한 게, 운동은 물론 필수지만, 운동을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운동은 어차피 매일매일 해야 하는 건데, 계속 하기 전에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면은, 그 다음날 또 운동할 때 너무 힘들잖아요, 하기 싫고. 그러니까, 너무 하기 싫은 날에는, 그냥 20분을 하든 30분을 하든 차라리, 조금 해도 즐겁게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지속이 가능한 것 같아요. 저는 운동을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한 시간씩 운동을 한다는 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는데, 이제 약간 그러다 보니까 요령을 피우는 거예요, 제가. 막한 시간 운동을 해도 그냥 강도를 막 약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시간을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30분을 해도
재밌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 깜짝이야. 월세값 내셔야죠. 당신은 몇 년째 내 오른쪽 신방에 쪼그리고 앉아 있어요. 와, 창의력 대박. 진짜 창의력 대박. 레알 크크. 레알 크크만 쳐라. 마스크 속 피부 관리요? 사실, 제가 피부가 좋다고 많이 이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사실, 저도 관리가 많이 필요한 피부거든요. 특히 요새, 제가 피부가 좀안 좋아진 일이 있어가지고, 요새는 그냥 팩을 좀 자주 하고 있어요. 진정 팩 같은 거? 올리브영에서 진정팩 그런 거 찾아서 요새는 하고 있어요. 바르는 팩 있잖아요. 씻어내는 팩 그런 거 요새 많이 하고 있어요. 피부가 참알수 없어요. 같은 피부인데 몸 피부랑 얼굴 피부랑 다른 게좀 신기한 것 같아요. 마스크 때문에 마스크. 그리고 그 답답하니까 피부가 티트리 시카 이런 거 너무 좋아요. 티트리 시카 맞아요. 티트리가 진정 용품이니까 그런 성분이니까 그러면 항상 마스크 때문에 피부가 안 좋으신 거면은 진정팩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언니, 나 16살인데 언니 동생 시켜줘. 언니 안 괴롭힐게. 이렇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몇살 차이 나는 거야? 16, 24, 8살? 한창 좋을 때다. 부럽다. 부러워요. 많이 즐기세요. 저는 좀 후회되는 게 있다면, 학창 시절 때 많이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지 못한 게 지금 좀 후회가 되네요. 저는 계속 집에만 있었어가지고, 막 친구랑 어딜 놀러 가고 놀고 많이 놀았던 기억이 없어요. 항상 집에만 있었어가지고. 오! 10대일 때가 좋아요? 아니면 지금 20대가 좋아요? 저는 20대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20대는 자유롭잖아요. 지금 이렇게 자취를 하듯이 자유로워서 좋아요, 20대는. 성인이니까. 네, 저 완전 집집 순이입니다. 집에서 게임하는 게 제일 즐거웠어가지고 그때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그냥 게임하고 막 그랬었어요. 되게 차분했어요, 저는 학창시절 때. 좀 조용히 있는 그런 아이. 30대로 오세요. 더욱더 큰 자유가 기다립니다. 어우, 알겠습니다. 지금도 게임 좋아하시나요? 저는 진짜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정말 아주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게임과 저는 일심동체예요. 전 진짜 게임 없이는 못살것 같아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접했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게임이 일상이에요. 아, 쿠키랑 킹덤 아직 안 해봤어요. 집콕 최대 일주일. 징글징글하죠, 일주일 동안. 집 밖에 안 나가니까. 스테이 헬시. 예스. 땡큐. 스테이 헬시 투. 어몽 어스. 무슨 게임 주로 하냐고요? 요새는 저스트 댄스 합니다. 제로한테 물린 적 있나요? 네. 산책 갈때 옷립에다가 물린 적 있어요. 제로는 약간 옷을 입힐 때 어르고 달래면서 입혀야 하거든요. 아, 이쁘다! 이러면서. 아우, 예쁘네. 이러면서. 이쪽 빨. 이쪽 빨. 그 예쁘네. 이러면서 어르고 달래면서 입혔어야 했는데, 제가, 아, 제로야. 아, 여기 발 넣어야지. 그래서 제가 억지로 이렇게 발 끄집어내서 이렇게 옷에 넣으니까 약간, 으악! 이러는 거예요. 세게 물렸어요. 오, 하이. 오, 땡큐, 뉴질랜드 팬. 땡큐. 무물? 무물이 뭐예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건가요? 그거 줄임말인가? 오, 우지 오빠,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건가요? Have you eaten dinner? Yes, I ate. 태국 팬도 계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신기하네요. 저를 알아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아, 인스타 스토리를 올릴 수 있는 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뭔지 알겠다. 무물? 이해했어요. 아, 그럴게요. 네. 그럴게요. 저는 이제 1분 뒤에 방송 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4분 정도 했네요. 오래 했네. 아이고. Do you have a dog? No, I don't have a dog. 응? 영어 잘하시나요? 아니요. 뭐야, 이렇게 갑자기 끄는 게 어딨어? 미안합니다.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도 이제 각자 이제 또 생활을 하러 가셔야죠, 이제. 네, 무물 질문도 한번 해볼게요, 제가. 걔 그거 되게 좋아했는데, 옛날에. 요새 안 했네요. 라방을 하느라 요새 무물을 안 했네요. 있나 해줘서 고마워요. 아유, 아닙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저야말로. 언니, do you have a cat? No. I have an allergic. 이 문장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 그래요, 내일 학교 가잖아요. 학교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월요일이니까. 다음에 또 이렇게 편한 시간대에 또 방송 키도록 하겠습니다.
봐줘서 고마워요, 여러분. 갈게요.